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상 상황으로 인해서 20여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만 하는 시간적, 물리적 제약을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 후보 선출 방식은 지난 전국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바뀐 당원 당규에 근거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당시 당원 당규에는 대통령 탄핵 등 비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반영해 놓았고 그에 따라 경선 룰을 마련한 것입니다. 소위 특례 규정도 결코 특정인을 위해 만들어 놓은 규정이 아님을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이번 대선 후보 경선은 원천적 제약이 큰 만큼 여러 예비 후보님들도 후보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모든 것을 수렴하고 가기에는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일국의 대통령에 도전하는 정치인이라면 이번 대선이 가진 원천적 제약과 우리 당의 절박한 현실을 감안해서 경선 규정에 대해 일일이 따지기보다는 오로지 국민과 당원만을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위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더 적절하리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주축 세력임을 자부하는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에 도전하는 분들 모두가 대선 출마의 초심을 회복하고 오로지 국민과 당원만을 바라보고 뛰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